울산 현대모비스와 창원 LG의 경기 이제 4쿼터로 넘어왔습니다. 전준범이 어제 이어서 오늘 11번의 시도 한 번도 안 들어가다가 12번째 시도부터 석점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네, 지금 뭐 팀원들 그러니까 그 양동근 선수나 함준 선수가 찬스를 내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네. 네. 45도에서 여기서 성공이 되죠. 그리고 바로 작전 시간으로 들어갈 때 유재학 감독이 따로 엉덩이를 두드려줬을 네. 정도로요. 참 답답하게 안 풀렸었던 네. 전준범인데 한숨을 푹 쉬네. 스스로 웃네요. 석션 능력이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이독이 네. 홈에선 워낙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본인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연습해야죠. 자 이제 4쿼터로 경기 넘어옵니다. 3쿼터 막판에는 그래도 창원 LG 김신혜 켈리가 힘을 내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이종현 투입 준비하는 현대모비스. 김종규 선수가 오늘 경기 끝까지 안 뛸 모양인가요? 네, 김종규 선수가 초반에 나왔다가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작전 지시 그쪽에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전광판에 지금 점수가 잘못 나오고 있어서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창원 LG가 4쿼터의 반격을 시작할지 현대모비스가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지. 함지훈 선수가 오늘 경기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21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5개 기록 중입니다. 4쿼터 출발했습니다. 이종현 다치 걷어내면서 득점. 이종현 정치원 선수는 네, 아쉬움이 납니다. 한참 손을 들고 있네요. 네. 신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앞서줘야 되는데 이정현 선수가 아주 잘 잡았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추가 자유투입니다. 오늘 10득점 성공하는 이종현. 72대 54. 켈리 덩크. 영목기 역할을 하는 켈리입니다. 함지훈 켈리 득점 놓치고 켈리 리바운드. 켈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켈리 밀려나고요. 켈리 또 한 번 혼자 해결. 네, 켈리 선수는 미끄러운 거거든요. 리바운드 잡아서 본인이 치고 가서 볼미슛까지. 네, 굉장히 이제 원맨 속공 이런 거를 좀 즐겨하는 선수죠. 이번엔 켈리가 몸 돌렸고 이종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종현이 볼을 잡을 때 자 지금 그 모비스 현대 모비스에서는 지금 골밑을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김치레가 파울을 끊었습니다. 오늘 이종현 자유투 좋아요. 3개 던져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구 성공 12득점 안정감을 최근에 보여줘가는 이종현의 성장입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 성공. 정준원 양우석 김실의 양우섭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지금 그 김치대 선수 투맨 게임에서 파생되는 옆에 찬스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양호수 선수 아주 잘 움직여줬습니다. 테리. 이종현. 마스터업 켈리와 엄섬하면서 득점까지. 자, 테리 선수가 이제 골밑까지 그 이종현 선수가 가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종현 선수는 굉장히 키가 크고 좀 팔이 길기 때문에 빠른 슛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양동근. 자리 잡고 정천원이 맡고 있는데요. 제쳤습니다. 전준범. 샤클락 3초. 이종현 파울 얻어냅니다. 맹활약 중인 이종현. 박인태 파울. 벤치에서 또 주신 받은 것 같습니다. 이종현, 함지은, 페리 선수. 네. 네, 골밑으로 계속 패스를 타이로 게임이라든가 리바운드라든가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김종규가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LG 팬들에게 있을 텐데. 네, 박인태 선수가 이제 대신하고 있지만 김종규 선수 높이도 무시를 못하죠. 벤치에서 모습을 보고만 있는 김종규입니다. 자유도 좋은데요? 자유도 잘 들어가는데요? 6개 다 성공했어요. 네. 아, 요즘 연습을 많이 하나 봐요. 아니면 좀 뭐랄까 좀 진중해졌다?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사실 프로에 처음 들어와서 좀 기복 있는 플레이 할 때 대학 때까지 100% 농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냐는 주위의 시선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렇고 이제 대학 그 좀 국가대표 네네. 네, 대리 선수죠. 국가대표를 뽑히면서 조금 들떠 있는 기분이었고 그러다가 국가대표에 가서 이제 게임을 많이 못 뛰었어요. 네. 네, 이종현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면서 네, 좋아졌죠. 지금은 본인이 자 전준범 3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잘 맞아요. 이종현 선수, 전준범 선수 주고받고 원래 전준범으로 돌아왔네요. 김실에 빼주고 양우섭 잡았다 놓친 뒤에. 이렇게 살려냅니다. 최승우 스피드무브. 자, 한 손으로 해결을 하려 했던 박인태인데 지금 뭐 그 수비수를 제치면 이종현 선수 날라오죠. 테리 선수 날라오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골밑이. 네. 함지훈 얼굴까지 왔습니다. 득점. 그렇죠? 천천히. 네. 브레이크도 천천히 들어갈 때도 천천히 하면서. 함지훈도 그 천천히라는 표현에 동의를 할까요? 네. 몸. 몸 싸움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몸을 많이 이용하는 지금 골밑슛을 많이 쓰고요. 네. 힙을 아주 잘 쓰는 거예요. 네. 힙을 네. 쓰고 네. 팔도 잘 쓰죠. 오늘 함지훈이 23득점 해결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20점 차 뭐 줄어들지 않고 있고 4쿼터 남은 시간 5분 44초. 이종현 선수도 오늘 17득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 경기 이종현이 이런 활약이 나오고 있어요. 양우섭 넣어줍니다. 박인태. 네. 좋았습니다. 네, 박인태 선수가 저게 인으로 빠져야 됩니다. 박인태 10득점이에요. 전준범. 테리. 네, 하이로우 경기죠. 올랐습니다. 샷클락이 2.7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하는 현대모비스. 83대 65까지 점수 벌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 작은 시간에 요청하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현재까지 기록을 살펴보면요.
23득점 함지훈이 넣어주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 3개를 주고 있습니다. 레이션 테리가 21득점 넣어주고 있는 현대 모비스. 창원 LG는 제임스 켈리가 20득점, 그리고 양우섭 11득점, 박인태 10득점, 김실애도 11득점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남았는데 레이가 뒤면 보고 봐도 되고. 아이비스포츠는 현재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페이스북 아이비스포츠 페이지를 팔로우하시고요. 28일 자정까지 아이비스포츠 채널 로고를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몰텐 공인구민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그림까지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냥 사진 찍어주셔도 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창원 LG 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앞서 4라운드까지 현대모비스가 모두 승리했는데요. 4라운드까지 이제 평균 득점이 LG 같은 경우는 72점이거든요. 네, 현대모비스는 지금 82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80점 이상만 득점을 하게 되면 지금 현대모비스가 좀 유리했거든요. 전준범 막는 과정에서 파울 범하는 조상열. 자, 전준범 오늘 석점 3개 넣고 있습니다. 조상열 선수가 4쿼터에 뛰게 됐습니다. 페리 스피드 9점 해결합니다. 네, 좋아요. 23득점. 전준범 파울. 이번엔 조상열이 돌파할 때 전준범이 팔을 걸었습니다. 파울 3개가 되는 전준범이고요. 조상열. 샤클라 2초 조상열 뱅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지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함지훈 석점 있었는데요. 박인태 네 석공 좋았어요. 박인태가 오늘도 12득점을 했습니다. 커리어 최다 득점이 12득점인데 두 경기 모두 LG 현대모비스전입니다. 최승욱 선수의 파울. 팀 파울에 걸려있던 LG였습니다. 조성민 선수 오늘 기대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득점의 오늘 활약이었습니다. 조성민 선수가 이 두 앞선 두 경기 2연승할 때 활약이 좋았거든요. 모두 10득점 이상 나왔고요. 그렇죠. 네, 오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안 들어가네. 팀 파울이 한 차이 투 1분을 놓치는 패입니다. 3점 슛을 조성민 선수가 두 개를 시도했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벤치에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조성민, 뭐 김실애도 나와 있고 김종규 선수, YG도 못 끼고 있고요. 대표 선수, 뭐 조성민 선수도 뭐 손색이 없는 선수죠. 네. 김종규가 못 뛴 만큼 박인태는 오늘 활약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박인태 짧았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넉넉하게 이미 득점하고 있는데요.
함지훈, 전준범 커팅 연결되지 않습니다. 양동근 무빙 점퍼 들어가지 않고 양우섭 조상렬 볼러십니다. 턴오버. 아, 차세가 왔을 때 던져야 되는데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요. 전준범이 한참을 소유합니다. 페리 최승욱이 맡고 있습니다. 파울입니다. 최승욱 선수의 파울. 페리 선수도 또 파울을 만들어내네요. 네. 자, 박경상 선수와 이대성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현 불러드리고 양동근, 전준범까지. 자, 그리고 김동량 선수도 들어오네요. 자, 멤버를 좀 2분 57초 남긴 시점에서 많이 바꿔주는 현대모비스. 네, 어느 정도 뭐 좀 자신 있다. 네, 그리고 벤치 멤버들을 쓰고 있습니다. 1구 성공시키는 테리입니다. 오늘 레이션 테리 25득점.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 자, 테리 선수가 어제 25득점을 넣어서 좋았는데 오늘 그 이상의 활약입니다. 양우섭이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경상, 이대성이 빼주고 김동량 연결될 때 최승욱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박래훈 선수 준비시키는 LG. 자, 그리고 정성호 선수 역시 현대모비스에서도 나옵니다. 네, 식스맨들이 대거 기용되네요. 네, 그렇죠. 뭐 승패는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네, 양쪽 벤치에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아, 스케줄을 좀 미리 살펴보면 현대모비스도 LG도 사실 2-3일 간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체력 안배도 좀 해가면서 경기해야 되겠고요. 외곽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성호. 자, 박인태. 네. 박인태 선수. 네. 아, 높아요. 박인태 선수도 점프력도 좋았고요. 네. 자, 박인태 선수 14득점은 개인 기록입니다. 식스맨들로 두 팀이 모두 구성돼서 또 그만큼 치열해졌습니다. 어우, 테리 플러터. 아, 테리 선수 좋은데요. 잘 멋있게 들어가네요. 28득점 레이션 테리. 박래훈, 박인태, 켈리. 90-71. 오늘 제임스 켈리도 22득점 역할을 했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LG 바로 사이드 두 개 허용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뛰고 있는 레이션 테리. 1분 28초 남긴 시점인데요. 오늘 1쿼터부터 좀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잘 생기지 않았던 창원 LG입니다. 네, 1쿼터부터 좀 밀리기 시작을 해서요. 득점이 저조하고 상대의 석공을 많이 허용하면서 1쿼터부터 좀 벌어졌어요. 네. 네. 오늘 자유투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12개를 얻어서 10개 성공시키고 있는 팬입니다. 뭐 지고 싶은 팀은 없겠지만 그 보면은 농구가 조금 인기를 좀 더 팬들의 관심을 가지려면 좀 박빙의 승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네. 켈리 뱅거롤 두 점 득점. 1분 10초 남았고요.
점수차를 생각했을 때는 승부의 추가 현대모비스 쪽으로 다소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테리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30득점으로 오더라고 있는데 마지막 30득점 이상을 기록했던 게 1월 3일 경기였습니다. 레이션 테리. 차후 스케줄 살펴보시죠. 1월 31일 SK전, 2월 2일 KT, 그리고 2월 4일에 전자랜드전까지 현대모비스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SK 뭐 승패에 관계없이요. 그 지금 한 경기 차로 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SK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요. 창원 LG는 KCC, DB 빡빡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리온이 2월 3일 또 예정도 있네요. 네. 참 이 라운드 거듭되면서 한번 합의 팀으로 분류가 되면 집중 타겟이 되니까. 그럼요. 네. 상대 팀들이 보면 그 하위 팀으로 분류가 되면 꼭 이겨야 된다. 이 팀한테 네. 지면은 뭐 2패 이상의 좀 그 데미지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네. 1분 4초 남아 있습니다. 압박.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 강한 패스를 잡은 박인태. 박인태 선수 1대1 하게 됩니다. 네. 해결합니다. 네, 저렇게 뛰면서 본인의 이제 경험이나 든가 많이 느는 거죠. 김동량을 상대로 1대1에서 점수 넣는 박인태. 자, 김동량 선수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버스터. 이건 박인태가 또 한번 붙는데요. 김동량 올라가나요? 네. 김동량 해결. 주고 바꿉니다. 20초 남아 있습니다.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을 수 있는 흐름. 이대성의 파울. 이대성이 오늘 수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득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본인이 욕심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팀 승리에 또 일조를 하니까요. 지금 디펜스로 해서 상대 김시래 선수를 초반에 꽁꽁 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성민 선수도 맡았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디펜스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네. 박인태 선수는 뭐 KBL 본인 최고 득점을 지금 올리고 있죠. 그러네요. 16득점. 오늘 16득점 기록하는 박인태 네. 선수. 자, 3.7초 남아 있는 시간. 사실상 뭐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네, 흘러가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96대75로 울산 현대모비스가 창원 LG를 꺾고 5라운드까지 맞대결에서 다섯 번 모두 상대 전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함지훈이 23득점, 레이션 테리가 32득점을 넣는 활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연패 가지 않고 일단 어제 경기 패배 이후에 바로 승리 챙기는 현대모비스고요. 네, 또 LG도 뭐 앞으로 경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해서 차근차근히 팀을 또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현 선수의 성장세도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17득점 오늘 6리바운드 활약을 보여줬던 이종현입니다. 테리 선수가 뭐 잘했지만 함지훈 선수도 잘했어요 오늘. 맞습니다. 네. 자, 여러모로 좋은 활약이 나왔던 현대모비스고요. 함지훈 선수 야투 성공률도 좋았고 오늘 공수에서 역할 충분히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MB 스포츠 다음 주중 일정입니다. 잠실 실내 인천, 고양, 부산, 잠실 학생 전주에서 각각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로 함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줄입니다. 상명대 이상윤 감독, 아나운서 정찬우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